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만나기는 뭐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타임폴리오라는 국내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그렇죠. 자산 운용사 저 사모펀드 회사로서 가장 그 수익률 좋고 규모가 큰 회사인데 그렇습니까? 여기가 이제 공모 자산 운용사로 사모는 사모와 공모는 아시죠? 사모 공모 알죠? 네. 사모는 일정 금액 이상만 네. 저기 모집을 1억 이상 아니었습니까? 3억 요즘 이제 3억으로 올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숫자를 그 한정을 합니다. 99인 50인 뭐 이런 거. 50인 이렇게 네, 49인인가. 공모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네, 건데 예전에 뭐 미래 무슨 펀드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저변을 확대하는 회사인데 네. 여기 이제 그 주식 운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현물 주식 운용을 하시는 송성엽 대표님을 모시는데 송성엽 대표님은 사실은 그 기관 투자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네. 저희 시간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제가 설명 잘 했습니까? 아, 그 아까 소개를 해 주신 부분에서 저는 이제는 직접 운용은 하지 않고요. 예. 제가 2015년 KB자산운용에 있을 때까지 주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CEO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펀드 매니저의 매니저시죠. 그니까 펀드 뭐 매니저들을 펀드 잘 관리. 펀드 매니저뿐만이 아니고 마케팅도 매니저하고 예, 예.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나 혹은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어떤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보면 순서가 좀 맞겠습니까? 우선 이제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굉장히 좋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예, 좋다. 예, 예전에 이제 제가 91년에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예.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그 공업화, 그러니까 자본주의화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의 경제가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체질이 제일, 예. 제일 좋을 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되겠는데요. 네. 조금만 저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 띄웠나요? 예,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 띄워드리고 예, 예.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년 같은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뭐 OECD 전체 37개국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보인 나라가 거의 없고 이제 하나 노르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 성장을 해가지고 가장 그 저성장을 낮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금년 보면은 미국이 성장이 제일 높을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백신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기저 효과도 있고요. 예, 예. 뭐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금년에 좋게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작년에 워낙 저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팩트가 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3.5% 성장을 예측한 데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4% 정도. 그렇죠. 한국은행도 4%를 올렸죠. 근데 이제 백신 이펙트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4%대 초반, 많게는 4.5%까지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 것만 놓고 보면은 다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되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2019년하고 2021년을 딱 막투막으로 비교를 해버리면은 작년에 베이스 이펙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성장을 딱 봤을 때 보면은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거의 안 보여요.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2.5%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둘 다 한 3% 가까이 성장할 거로 3% 조금 안 되게 성장할 것 같아요. 미국이 한 2.7%, 우리가 한 2.6에서 2.7%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아주 독보적이군요. 예, 2019년 대비하면. 그렇죠. 이게 정확한 거죠. 작년은 이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성장할 수 있는 네. 기본적인 체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성장을 잘하느냐?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단순히 그 팬데믹 상황에서 뭐 이렇게 정부의 그 예방적인 그 조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만나는 것도 제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졌냐면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그런 조치들은 내수 자체를 갖다가 좀 더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받았죠. 대부분 이제 수출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여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 이제 각 산업들의 경쟁력을 보면은 한번 보죠. 올드 이코노미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조선입니다. 조선이 이제 첫 번째 보여지는데 조선 3사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보면 조선 3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점유율을 보면은 2000년 그 초반 이후에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보면 다시 40% 이상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 금년 1사분기 기준으로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초과했어요. 물론 이제 금년 연간으로 다 놓고 보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거는 그 TU 베이스로 그러니까 그 톤. 네, 톤 베이스로는 중국이 높겠지만은 우리가 고 부가가치산업 훨씬 더 많이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 발주 금액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월등히 앞서게 되는 거죠. 올드 이코노미가 우리가 이제 2007년 그 산업재 버블 이후에 네. 중국이 뭐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걸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우리의 이제 그 주도권이 중국에 다 넘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이 올드 이코노미마저 우리가 주도권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유가 60불에서 70불대에서 우리나라 NCC 베이스에 그 화학 업체들이 성장률이 최고거든요. 물론 60불이 70불, 80불, 90불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미국의 에탄 베이스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러니까 NCC라는 게 납사. 네, 납사 베이스로 하는 게 이제 성장률이 제일 좋고. 롯데케미칼 뭐 이런 회사. 뭐 그렇죠. 롯데케미칼이나 뭐 LG화학 일부 부분 뭐 네. 이런 데들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선도 이렇지만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아무리 이제 쏟아붓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포스코의 경쟁력이나 기타 밑에 있는 뭐 동국장이나 각 그 이런 철강 업체들의 그 생산성 자체가 이제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쭉 이어오고 있는 메모리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D램이나 그 낸드 점유율을 보면 굉장히 지금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 산업이 그 10년 이상 이렇게 MS를 꾸준히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점 차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네네. 이제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 하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일단 실리콘 베이스의 그 반도체 산업은 거의 포기한 상태고요. 차세대 소재인 이제 질화 관련 베이스로 이제 뭘 새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성공할지 뭐 실패할지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정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화학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분야.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관련 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산업으로는 잘 안 나와 통계가 구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주요 업체들 놓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뭐 가장 우리가 그 저희 세대 저 소장님 세대와 저 세대랑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해요. 예, 예. 똑같아요. 똑같아. 예, 뭐 월풀 최고였잖아요. 이제 월풀 누가 쓰나요? 소니 누가 쓰나요? 안 쓰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LG전자가 꾸준히 따라와서 월풀 조금 밑에 있었는데 금년 네. 1사분기에 추월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다른 요인까지 같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비재도 이제 월드탑으로 올라섰다.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게 이제 4차 산업 쪽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2차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섰어요. 뭐 우리나라 3사가 예, 금년에 그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뭐 파우치형 쓰겠다 이러면서 뭐 LG화학 못 쓸 거다 이런 얘기들도 각형 쓰겠다 나오고 그랬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이제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MS를 당분간은 더 넓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블로 보고 있는 바이오 한번 보시죠. 바이오 보시면은 네. 기술 수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뭐냐 그 코로나19 네. 백신 같은 경우도 한국이 생산 기지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잖아요.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역할은 오히려 인도보다 더 네. 크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당연히 뭐 인도의 백신 생산량이 더 크지만은 네. 뭐 내년 정도까지 가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고 지금 기술 수출도 금년 1사분기에 기술 수출 금액을 보면은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간 베이스에 네. 반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금년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수출도 잘하고 위탁 생산 같은 것도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특히 네. 이제 제가 막 그 보고 있는 부분 하나는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네. 제가 대학 들어갈 때하고 다르게 의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자연계 수석이 물리학과 가고 그랬어요. 물리학과. 물리학과 가고 네. 뭐 그리고 뭐 지방대 의대가 지금처럼 그렇게 각광 받지도 않았었고 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냐. 의대 다 돌고 나서 공대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컴공 가죠. 컴공. 예, 컴공 가고 이제 그 컴공을 가건 의대를 가건 이 인력들이 결국엔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은 나와서 창업을 한다는 거죠. 바이오 쪽으로. 예, 바이오 산업이 잘 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공 네.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게임 회사가 됐건 다른 뭐 IT 그 IT 벤처가 됐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 정책적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98년 DJ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네. 정권이 뭐 이렇게 진보 보수 이게 몇 번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스타트업 지원은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에 그 미란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네. 아마 네. 이 정책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이런 분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네, 충분히 여전히 있다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국가부채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OECD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가장 낮습니다. 우리는 지금 50% 조금 안 되거든요. 작년말 네. 기준으로. 뭐 일본 지금 일본이 250%가 좀 넘어갔고 미국도 가만히 있다 작년에 확 올라가가지고 120%가 넘어갔었어요. 넘어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쨌든 당분간은 상황이 안 좋아서 정부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네.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GDP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서포트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정부가 기본, 밀어줄 힘이 있다. 예,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또 다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주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됐을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컨트롤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물론 그 요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산업 구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요? 직전 사이클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굉장히 시크리컬했어요. 네. 그러니까 캐피탈 인텐시브한 산업,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도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네.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에는 은행이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산업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익이 반응되는 거잖아요. 네. 경기 나빠지면은 충당금 많이 쌓아야 되고 이익이 안 나거나 심지어는 망하기도 하고 이런 산업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익이 줄어드는 전 세계에서 이익의 변동성이 그렇죠. 상장 기업의 이익의 변동성이 제일 큰 나라였기 때문에 네. 이런 나라에 대해서 밸류션을 충분히 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산업 자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이런 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럼 보통 PBR로 많이 매기잖아요. PBR을 높게 줄 수가 없어요. 경기 좋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가 확 일어나서 이익이 좋아지는데 조금만 나빠지면은 이제 그 변동비, 고정비 얘기하잖아요. 고정비 조금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산업이 그런 산업 구조였는데 네.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이제는 이제 4차 산업에 그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네. 우리가 4차 산업에 기반을 줄 수 있는 산업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의 나스닥화가 진행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K 컨텐츠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콘텐츠. 있어요. 콘텐츠. 네, K 한류라고 한류로 시작했다 지금 K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네. 이 K 컨텐츠가 기반이 되면서 다른 소비재 쪽으로도 굉장히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일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작년에 저는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CJ 그룹. 예, CJ 그룹. 예. 그룹 전체가 다 그렇게 됐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얻어 걸린 거는 이제 제일제당.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재활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아, K푸드. 뭐, 예, 예, 푸드. 예. 푸드 관련 제일제단 그거. 비비고 뭐 이런 거요? 예,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예. 뭐 그뿐만이 아니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도 이런 K-콘텐츠가 글로벌화되는 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네.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인다면은 대주주의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고. 이건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이 된 게도 있어요.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입법화된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재벌 이제 3세로 4세로 넘어오면서 이분들의 이제 생각들이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생산적으로 네.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 이제 새로 이제 기업을 창업하자. 사실 일가를 이루신 예. 분들의 생각도 좋아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너는 디스카운트 그만 돼도 돼 이제는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돼라는 그 채찍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소액주주 가치하고 대주주 가치도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대주주 가치 이만큼 높은데 소액주주 가치는 거의 없고 대주주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없어졌고 없어지고 있고. 네, 예. 그 기반도 많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소비재들이 글로벌화 되는데 크게 이제 또 도움이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이제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뭐 거의 미국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이머징보다도 싸고 선진국보다도 싸고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좀 뒤로 놔도 괜찮을 수준이 된 것 같다. 예예. 예,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쭉 간다고 봐야 됩니까? 송성엽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되게 실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세대예요. 송 대표님하고 저하고 저는 이제 92년도에 업계에 들어왔고 그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혹은 IMF 전후와 지금하고 혹은 2000년대 초반과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포인트 있죠.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 또 우리나라 그 기업의 어떤 주주에 대한 태도 정책적인 측면 네? 그리고 저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군요. 엄청 좋아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디렉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엄청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증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는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아니, 왜냐면 지난 작년에 하신 분들은 그거 모르죠. 작년에 하신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30년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금리 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물가하고 금리를 갖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11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꼭 기준금리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꼭 올라가느냐 그리고 주가가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쪽쪽 달라요 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걱정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20년짜리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했어요. 빨간색의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파란색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려버렸어요. 근데 2007년에서 2008년도 보면은 물가 많이 올랐죠, 빨간색. 네. 근데 파란색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제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네. 이렇게 보이지만은 미래의 전망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책 FRB에서는 그렇게 FOMC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책을 뭐냐 금리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2016년 17년 이때는 또 같이 가요. 물가 올라가니까 네. 금리 따라 올라가고, 금리 따라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그 10년 국채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근데 2004년 5년 보면은 이때는 국채 금리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쵸? 네, 네, 네. 지금도 보면은 국채금리 잘 안 오르잖아요.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물론 기준금리가 올라간 건 아니고 계속 어나운스만 했을 뿐이에요. 어나운스만 했을 뿐인데 그러면 이번 상황은 어떨 거냐. 이렇게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은 그렇죠.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국
미국 주가가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 올라갔을 때 2004년부터 한 2007년까지 올라갈 때 파란색이 주가거든요. 여기서는 S&P 500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준금리가 사실 5% 넘게 지금 사람들은 잘 이게 뭐 기준금리 왜 이렇게 높아 그럴 텐데 이렇게 올렸었어요. 1%에서 5.2%까지. 네네네. 네. 근데 5.2% 가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오죠. 이건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금융회사들, 은행 특히 IB들의 네. 그 레버리지 투자를 내버려뒀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볼크룰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네. 투자하는 데서. 그래서 금리가 살짝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거죠. 이때는 언와인딩이 굉장히 심하게 되다 보니까 네. 무조건 팔아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빚어둬가지고 산 거니까 일단 빚갚으려니까 일단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금융회사들의 건전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관리되고 있으니까 예예. 예. 그러면 네. 우리도 보면은 감독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거든요. 특히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세게 규제해가지고 증권회사들 보면은 많이 다 팔고 그러거든요. 자산 또 셀다운해서 그리고 또 2016년 17년 보면은 이때도 기준금리 막 올라가는데 주가도 열심히 올라가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준금리 올라가지도 않고 아직도 지금 정부가 그 국채 발행하고 나면 국채 발행한 걸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용이 충분치 않다. 그리고 성장도 작년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나타난 것 같다. 내년은 가봐야 알겠다. 물가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이것도 일시적이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FOMC 회의가 있다 네. 하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성 대표님이 보시는 그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너무 그 많이 올랐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쉽사리 추세가 꺾인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정황이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리 13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은 예. 이게 뭔 그림인가 싶긴 할 텐데 그 오른쪽 표 보면은 이제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을 때들이 네. 보여지거든요. 네.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게 그 GDP 대비 미국 부채 비율이 확 늘 때예요. 네. 이때 이제 부채 비율이 는다는 얘기는 이자가 이제 금리가 똑같으면은 이제 정부가 예산 가지고 이자를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후달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이 실질 금리를 그렇게 플러스 영역으로 많이 못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전반적인 매크로한 어떤 판단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그럼 어떻게 뭐를 어떻게 사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OECD 경기성장 지수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네. 14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는 보시면은 OECD 경기성장 지수 특히 이제 글로벌 성장 지수 이 지수하고 되게 비슷한 궤적을 그려요. 지금 뭐 주로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수 GDP의 내수 기여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수준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코스피하고 경기성장 지수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높았던 거는 우리나라 시크리컬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보이면 적어도 시크리컬 영역에 있는 주식들은 좋아질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다. 네. 이게 꺾이면 같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여기 꺾이는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다시 성장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이 당분간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 영역에 가 있기가 쉽지 않고 그 얘기 그리고 뭐 적어도 올해 이제 뭐 그 오늘 새벽인가요? FOMC에서는 이제 내년 정도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과거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은 적어도 저금리의 영역에 있는 한 성장주 쪽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금리하고 그 성장주의 영역은 과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많이 빠진다라는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높아진다. 네. 또 하나는 과거의 성장주는 부채가 되게 높았어요. 부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금리만 올라가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펀딩을 워낙 많이 하니까 성장주들이 자금 여력이 굉장히 높아요. 쉽게 증자를 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기준금리 1% 1.5% 미만 상태에서의 금리는 성장주에 전혀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경기 선행지수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큰 그 뭐냐 자본 집약적인 사람, 이게 주로 가치주들이거든요. 네. 예, PBR이 낮은 것들. 얘들이 워낙 실적이 빠르게 회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눈에 안 보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였던 영역이 하반기 되면은 네. 어쨌든 경기 선행지수 저는 고점이 빠르면 금년 하반기, 내년 아니 그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네, 되면은 네. 시크리칼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서의 포인트를 좀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장주 쪽으로 조금 오히려 더 이제 힘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이제 우려감을 이제 우려감 때문에 사실 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타격이 입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더 좋은 것이 잠깐 보였을 뿐이죠. 네. 원래 가다가 눈에 확 띄게 더 뭐 그 젊은 애들 보면은 갑자기 멋진 남자라 보이거나 멋진 일이라고 보이면 돌아가 일단 돌아가잖아요. 원래 자기 친구 있어도 뭐 네네. 그러다 다시 또 좀 지나면 에이 내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성장주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하반기를 네.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네. 정리를 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그래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지 그러니까요. 않다. 네, 그거는 네. 굉장히 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힘내기를 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도 우리 네. 투자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그 운용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저희 ETF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예. 송성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